자미 통문장 할 차례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To get up은?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 일어나서. 중에서?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시간. 무슨 시동어리됐냐?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day. Today. I have a test.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a 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는 있니? 오늘? 너는 오늘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나는 오늘 시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묻고 답할 거고요. 영어 표현 What do you have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진다. 이 속에 두가 들어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Where's my watch? 오케이. My watch. 안방기로 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방기로 봤자 It. 오케이. 그거 어디 있지? Where is it? 오케이.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게 네였으면 Where's my where's my stuff. 왜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에요 갑자기? 안방 길어봤자 they 양말 드리라며. 양말 두 개 줘. 네. 그래서 위치를 물어볼 때 한 개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is. where is. 여러 개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are. my socks. 무조건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시계 보고 시간 얘기하네요. It's 6:13. It's 6:13. 그래서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몇 시니? 네. 영어로 몇 시인지 묻는 편? 그러면요. When is what is time is it? 오케이. 다섯 번째 알려줍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It's 6:13. 오케이. 일찍 일어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13.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The number 13.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불운이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his better? This의 뜻이 뭐길래? 이거 디스가 도대체 왜 필요해? 글쎄요. 오케이. 무엇이 불운이니? What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아까 디스는 뺐는데요? 묻고 답하기. 네.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른 거 합니다 이제. 잠시만요. I go into the bathroom. Okay,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너는 가니? 영어 표현. Where do you go?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그랬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또 잔소리 들을 뻔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부. Okay, 누가 내가 뭐 한다 간다 이 속에 두 들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화장실 안에 갔더니 거울이 깨져있네요.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brok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broken 뜻이 뭐예요? 깨진.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떤 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분 사이즈.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무엇이 깨져 있니? 무엇이 깨져 있니는 What is broken?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Okay. 이것은 또 다른 브루네 중도다.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This는 뭐 대신왔어요? 우리말로 13. 아닌데 깨져있네. 뭐가? 거울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하면 이것 대신에 그 깨진 거울. Okay. 그럼 this 대신 뭐 써도 돼? The mirror.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뭐라고요?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s of bad luck. Signs? Sign of. 한 가지 징조야, 여러 가지 징조야. 여러. 거울이 깨진 것만 얘기하면 이게 하나야, 여러 가지 하나의 징조야, 여러 가지 징조야. 하나의 징조.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Now, I'm going to school. Okay,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럼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이제? 오케이, 그래서 너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Okay. 여기에 be going to 나왔는데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예요. 무엇이에요? 하다시. 스쿨의 뜻은 학교. 무슨 시? 이름 시. 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였으면 여기의 뜻이 나는 뭐뭐 할 예정이다. 가 됐어야지. 무엇이 왔으니까 무엇에게로 가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뭔 계획이야 계획은 be going to 뒤에 뭐 하다시야 하다시는.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pen? Okay, 울타리 밑에 뭐가 있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it. 금방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거 뭐니?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 is the under the fence? 더? 아, what's that under the fence? 네,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그거 뭐냐? 안만 길어봤자 그거 뭐냐?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오케이, 그래서 it's a blanket. Blanket.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울타리 그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그러면 it 지우고 뭐 써도 돼요?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Okay, a black c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사람이라면 사람 아니죠. 무엇이죠. 그래서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 그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영어 표현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더 할 말 있어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됐고요, is 앞으로 나왔고요, 이거랑 똑같네요. 오. 이제 알았어요. 와, 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s that under the fence 대시 왔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면 오. it is a black cat인데 what is it이라고 물어봤네. what is it? 아까 전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였어? it. 그래서 what is it? it is a black cat 했네요. 와. 하면서 또 몰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h no. 3 sign of bad luck.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징조들. 그래. 그러면 3 signs of bad luck.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3 signs of bad luck은 제일 먼저 13. 오케이. 어쩌다 13을 보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찾고 봤는데 6시 13분. 오케이. 두 번째 징조는? 깨진 거울. 영어로? The broken. 안돼. The mirror is broken. 해도 되고. 그러면 그 거울이 깨져 있다고. 깨진 거울이 뭐예요, 영어로? The broken. Mirror. The broken mirror. 세 번째 불길한 증조는? Black cat. Oh, black cat. The black c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여기에 생략된 말 있는데. 뭐가 생겼을까? That.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를 두려워합니까? 어디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이잖아, 무엇. 어?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니? 그랬더니 그것을 두려워한다. 할 수 있어, 없어? 어, 있죠.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 하는 데시라 그래? 돈 만드는 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Upgrade. Very good. Upgrade. Upgrade.